다시 내려가야 할까? 아니야,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돼. 꽤 멀리 온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가야 하지? 저기 하수도 시설만 지나가면 돼. 건너갈 방법이 있을 텐데. 크레인을 조작하면 다리를 놓을 수 있겠어. 상자는 기본. 먼저 드론을 업그레이드할 모듈을 찾아보자고. 해킹 툴만 사용할 수 있으면 이걸 뚝딱 열 수 있을 거야. 이게 뭐지? 쓸모는 없어 보이지만 조금 신경 쓰여. 나중에 알아봐야겠어.
챙겨두자고. 움직이면 다리를 놓을 수 있겠어. 크레인을 조작해봐. 작동이 안 돼. 어? 이상하다. 전력은 충분한데. 아, 작동을 위해선 ID 카드가 필요한 것 같아. 그것도 세 개씩이나. 크레인용 ID 카드니까 근처 어딘가 있을 거야. 가까운 곳부터 찾아볼게. 그래, 급한 건 아니지.
있으니까.
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야. 이걸 움직이려면 전력이 필요해. 아담, 궁금한 게 있어. 뭔데? 아까 그 하이퍼셀, 지금까지 기록 보관소를 유지할 정도로 거대한 에너지원인 거지? 그렇지. 퓨전 셀과는 비교가 안 되지.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다 사용할 생각인 거야? 그건 설명하려면 좀 긴데. 돌아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줄게. 그래, 알겠어.
전망이 끝내주는데. 전쟁 이전의 풍경은 어땠을까? 이분 네가 생각하기엔 어땠을 것 같아? 똑바로 선 빌딩, 관리된 자연물,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? 뭐, 상상력 형편없구만. 하긴 지상에 내려와 본 적은 없을 테니. 활기가 넘치는 거리, 깨끗한 대기,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떠올려보라고. 아담은 그런 걸 본 적 있어? 있었지. 아주 예전에.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된 거야? 아담이 말한 풍경들을 상상해보고 싶었어. 어려워. 그만 가자. 인증만 하면 돼.
구조물을 내려놓은 곳으로 가보자.
좋아. 이제 거의 다 왔어. 이곳만 지나가면 곧 알파가 있는 곳이야.